김원준 씨 나와주세요. 네, 주준일 기자도 같이 나왔네요. 조용히 해주세요, 남자분. 네. 그만해요, 이제. 안녕하세요, 김원준. 아저씨, 조용히 해주세요. 남자분들은 조용히 해주십시오. 좀 조용히 좀 해, 이제. 자, 안녕하세요, 김원준입니다. 네. 원래 이제 법안을 발의해야 될 분이 자꾸 책을 내가지고 귀찮아 죽겠어요 아주. 아, 또 냈어요. 읽지도 않은 책 뭐하러 내셨어요? 근데 이제 매번 책을 낼 때마다 저희가 오는 이유가 있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 정청래 의원을 좋아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세 가지나 있어? 세 가지 좀 기다려봐. 첫 번째는 의리예요, 의리. 네. 그 문 대통령이 이제 대표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괴롭혔죠. 그 괴롭힌 사람들 대부분 다른 당에 가 있습니다. 예. 다른 당에 안 가고 계신 분도 있죠. 이정걸 의원이라고. 안 오셨나요 오늘? 그 얘기를 왜 여기서 해? 아니 그때 박영선은 그 하지 마. 그때 최전선에 서서 딱히 뭐 약속받은 것도 없는데 싸웠던 분이 정청래 의원이에요. 네? 그리고 그럼 그걸로 보상을 받았냐? 보상은커녕 징계를 받았죠. 그리고 징계받고 나중에는 컷오프 됐죠. 근데 또 컷오프 돼서 무소속으로 나가면 당선될 만한 상황이었는데 안 나갔어요. 의리. 제가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의리 하나는 짱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생각이 안 나요. 내가 세 가지까지 말 못한다고 했잖아. 그러니까 두 번째도 생각이 안 나는데 세 번째 생각이 날 리가 없죠. 왔어. 예? 정봉주. 네. 여보세요? 네. 네. 전화 끊어요. 네. 시끄러워요. 네. 잠깐만 있다가. 제가 오늘 제가 바쁜 와중에 꼭 온 이유는 뭐냐면 더 이상 책 좀 내지 말라고. 책 그만 내고 이제 빨리 법안 발의하라고. 네. 아니 나는 할 말 다 했어. 아니 정청래 의원 아니야. 우리가 의원님이라고 하는데 법안 발의는 의원들이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네? 누가 짠 거 같잖아. 자, 저는 할 말이 다 했습니다. 나머지 두 가지는 생각이 안 나고. 네. 예. 하나라도 한 게 어디예요? 네. 예. 저는 할 말이 없어요. 이정원 의원님 안 오셨어요? 네. 아유, 왔으면 재밌었을텐데. 예? 아, 지가 예, 조금 예. 있으면 오실 것 같아요. 한 시간 정도 있으면 예. 오십니다. 자, 이 책은 굳이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. 사서 버리기더라도 라면 받침으로 쓰더라도 사라고는 해야 될 거 아니야. 철판지 사실 넘을게. 필요는 없습니다. 법안을 발의하는 정청래 의원을 저는 빨리 보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